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6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1페이지 323, 470, 210, 10mm 여백 20, 20, 25, 25 돌연 5mm 입력하고 문서를 만듭니다. GTQ 폴더에 손번호 성명 1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1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Ctrl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방향 패더를 설정합니다. 아래쪽 70mm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2번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뒤로 보내기 합니다. Ctrl D, 3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프레임 크기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컨트롤 D 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적용합니다. 텍스트와 조건과 같이 6mm 입력합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문제지의 조건대로 길이 273 입력합니다. F10 스트로크 패널과 F6 컬러 패널을 엽니다. 컬러 패널을 열어 문제지 조건과 같이 선을 설정합니다. 선의 두께 8포인트, 유형은 굵은 선, 굵은 선, 색은 M100, Y100, K3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원 도형을 작성합니다. 타원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 폭과 높이를 30 입력하고 엔터. 연회색 C80, M40, Y100 설정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에리얼 볼드 15, 문자 색 M100, Y100, C3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글꼴 궁서 30포인트, 색은 CMYK0, 문자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도둠 20, 색은 C70, M80, Y30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단락 스타일 추가. 본문 1 단락 스타일 도둠 12포인트, 행간 22포인트, 자간 25포인트,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두 줄에 걸쳐 한 글자, 문자색 조건과 같이 C70, M80, Y3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도둠 11포인트, 행간 20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들여쓰기 첫줄 들여쓰기 3mm 입력합니다. 색은 K100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 도둠 15포인트, 행간 24포인트, 문자색 M100, Y100, K3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각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O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각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단락을 적용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E PDF 내보내기 합니다. GTQ 폴더에 파일 형식 PDF 프린트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프린트 선택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세 번째 탭 표시 및 돌연 모든 프린터 표시 체크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PDF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N 6페이지 폭과 높이 160, 195, 2열, 간격 5mm, 여백 상하좌우 20, 돌연 3 입력하고 문서를 만듭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6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S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하고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페이지 번호를 만듭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 에이리얼, 볼드, 9포인트, 색은 C50, M100, Y50 설정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 Alt, Shift, Ctrl-N 입력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복사합니다. 1, 2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6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에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불투명도 30% 입력하고 OK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방향 패더 선택합니다. 위아래 20mm 설정합니다. 3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3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Ctrl D 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편집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코너 옵션 9로 둥글게 값은 5mm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복사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더블 클릭하고 출력 형태와 같은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4페이지에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프레임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 프레임의 채우기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5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가장자리 감지 선택합니다. 텍스트 감싸기 5mm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trl D 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 6페이지 확인하고 썸네일 6페이지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Ctrl D 11번 JPG 열기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6페이지에 11번 이미지와 12번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타원 도구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해서 조건과 같이 폭 높이 입력합니다. 면색을 조건과 같이 설정합니다. C20 나머지 0, 불투명도를 3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타원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 이번에는 작은 원, C40, Y20. Al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복사합니다. 색을 바꿔줍니다. M30, Y80, 도형을 선택하고 레이어 순서를 정렬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3, 4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 폭 높이 326, 높이 18 입력하고 면색을 적용합니다. C50, M50, 나머지 0,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도형을 복사하고 5, 6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색을 설정합니다. M30, Y80, 나머지 0, 색을 바꿔줍니다. C100, M8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삼각 버튼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스터 짝수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여 7mm 입력하고 3 면수 적용합니다. 면의 색을 적용해 줍니다. C100, M80, 나머지 0. 컨트롤 패널의 시계 반대 방향 클릭하고 선택 툴로 위치를 수정합니다.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패널의 가로로 뒤집기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비교합니다. 윈도우의 인터랙티브 버튼 앤 폼스 단추 패널을 엽니다. 왼쪽 도형 선택하고 액션 플러스 프리비어스 페이지, 오른쪽 도형 선택하고 넥스트 페이지 적용합니다.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아래쪽에 하이퍼링크 설정합니다. 타입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문자 속성 에리얼 볼드 9포인트, 색은 C50, M100, Y50 설정합니다. URL을 복사합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을 열어줍니다. 선택 툴로 HTTP 소문자 S 소문자 S 뒷부분에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문자 효과 부분 확인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속성 에리얼 14포인트, 색은 M50, Y80, K20 설정하고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글꼴은 도듬, 크기 11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색은 K100 적용합니다. 숫자 부분만 색을 바꿔줍니다. M100, Y100, K10 색상 적용해 줍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추가 본문 1 단락 스타일 도둠 10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30, 문자색 C100, M8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9포인트, 행간 15포인트, 자간 -40, 문자색 K100,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 도둠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20, 문자색 C100, M80 설정합니다. 페이지의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13.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2로 나누고 간격을 5mm 입력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3, 4페이지, 5, 6페이지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의 내용을 복사해서 3, 4페이지와 5, 6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3, 4페이지에서 단을 나누어 줍니다. 2단 5mm, 2단 5mm, 3, 4페이지, 5, 6페이지 단락 스타일을 본문 2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참고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5, 6페이지도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4페이지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소제목을 적용합니다. 페이지에 소제목 적용합니다. 이펌 내보내기 합니다. 컨트롤 E.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2 EPUB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EPUB 버전 3.0 선택하고 Restylize First Page 확인하고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에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컨트롤 N, 2페이지, 폭 높이 210, 280, 3열, 간격 6mm, 여백, 위, 아래 20, 왼쪽, 오른쪽 15, 돌연 3 입력하고 문서를 만듭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엽니다. 이 페이지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이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1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입니다. F12 페이지 패널에서 비 마스터 페이지를 설정합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의 썸네일을 1, 2페이지 영역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비 마스터 페이지를 적용합니다. 왼쪽 홀수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을 200으로 키워주고요.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10포인트, 색은 C50, K50 설정합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면주 내용을 입력합니다. 면주의 문자 속성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에리얼, 레귤러, 10포인트, 색은 M100, Y100 설정합니다. 홀수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짝수 페이지의 면주 내용과 번호 위치를 수정하여 배치합니다.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작업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합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컨트롤 D, 1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효과를 적용합니다. 효과, 그림자 효과, 세팅 적용합니다. 그림자 효과는 Opacity 20, 세팅은 50 설정하고 OK. 컨트롤 D,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효과 적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효과, 방향 패더, 다이렉셔널 패더 선택합니다. 위쪽 아래쪽만 패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만 30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디로 보내기 해줍니다. 컨트롤 D, 16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 적용합니다. 앵글 180도 설정합니다. 컨트롤 D, 1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18번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옵션,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설정합니다. 텍스트 왑, 개체 모양 감싸기, 4mm 설정합니다. 컨트롤 D, 1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선을 적용합니다. 스트로크 패널 F10 눌러서 스트로크 두께 3포인트, 유형은 실선, 색상 F6, 선의 색상을 적용합니다. C30, 0, Y, 100, 0 설정합니다. M30, Y, 100, K, 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편집한 17번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컨트롤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클릭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50% 불투명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연주와 페이지 번호가 겹쳐 있습니다. 연주와 페이지 번호가 가려지지 않도록 단축키 F12 페이지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디로 보내기 합니다.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작업 영역 클릭 조건과 같이 180에 12 입력하고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각형에 조건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시작색 흰색, 끝색 C80, Y30.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패스 형태를 만들고 타입 번호 패스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스 형태를 작성하기 전에 실과 선의 색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펜 툴로 패스 형태를 작성합니다. 클릭, 두 번째 클릭, 드래그,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점 끊어주시고요. 두 번째 패스 클릭하면서 드래그, Alt 누른 상태에서 끊어주세요. 타입 툴을 길게 누르고 타입 번호 패스 선택하고 패스의 중간 부분을 클릭합니다. 문제지 조건과 같이 문자 속성을 설정합니다. 도듬, 도듬 14, 문자의 색은 C100, M80 설정하고 문자를 입력하고 정렬합니다. 문자 속성 적용합니다. 도듬 14포인트, 색은 C100, M80 적용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 도둑 10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색 C100, M100,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바탕 10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40 문자 3kb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듬 12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5 문자색 M100, Y100 설정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 도듬 24 자간 100 문자색 C100, M80 설정합니다. 1페이지에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번 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본문 1 단락 스타일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본문 1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2페이지를 참고하고 텍스트 파일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하여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습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소제목 부분을 블럭 지정해서 소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을 나눠줍니다. 3단 6mm 중제목의 단락 스타일을 선택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D 답안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